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곤충의 세계. 작은 밀리미터의 세계 안에도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밀리미터의 생존 경쟁이다. 땅속에서 3주를 지내고 나온 이 녀석들은 남가래 애벌레. 세상에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주변의 꽃대와 풀을 찾아 높은 곳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꽃 위에 자리 잡은 녀석들이 기다리는 곤충은 오직 뒤엉벌. 남가래 애벌레들이 기다렸다는 듯 올라타기 시작한다. 털복숭이 호박벌을 움켜잡은 애벌레들은 털 깊숙이 파고든다. 남가래 애벌레들이 덕지덕지부터 무거워진 몸. 호박벌은 지금 적군을 자신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중이다. 무사히 안착한 호박벌이 불청객을 털어내기 시작한다. 이제 남가래 애벌레의 본격적인 생존 게임이 시작된다. 남가래 애벌레는 덩치 큰 호박벌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살아남으면 애벌레 한 마리는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 호박벌의 알과 화분을 훔쳐먹으며 생존할 것이다. 땅 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존재. 자신의 굴을 정리하고 있는 녀석은 길앞잡이 애벌레. 수직으로 파놓은 구멍에서 머리만 내놓은 채 사냥감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타난다.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채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개미도 길앞잡이 애벌레가 파놓은 굴에 빠진다. 길앞잡이 애벌레는 개미 전문 사냥꾼으로 악명이 높다. 다 먹은 찌꺼기는 굴 밖으로 내버리고 다음 사냥을 준비한다. 바로 이 녀석이 길앞잡이 애벌레의 어미. 애벌레 시절 사냥하던 본성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우리 눈에는 푸르기만 보이는 산과 들. 그 속에 작은 세상. 때로는 밀리미터의 세계에서 의외의 주인공을 만날 수도 있다. 아름다운 푸른빛,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희귀한 이 곤충은 국내산 하늘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꼽히는 루리 하늘소다. 아직 생태가 알려지지 않은 신비에 쌓인 곤충이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얼마 전까지 나무 속에서 애벌레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 밖, 넓은 세상으로 나오면서 화려한 색을 입었다.
세상의 모든 애벌레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는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다. 잎을 먹고 단기간 내 빠르게 자라는 애벌레들이 특히 그렇다. 때론 욕심이 과해 생존 터전을 잃는 경우도 있다. 초록이 피어야 할 나뭇가지가 앙상하다. 가지마다 잎은 없고 작은 애벌레들만 붙어있다. 바로 뿔나비의 애벌레들. 이 녀석들이 팽나무의 잎을 모두 먹어버렸다. 서로가 생존 경쟁을 피하려는 것. 뿔나비의 애벌레는 팽나무와 풍계나무 잎만을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찾아 이동해야 한다. 유격 훈련을 받기라도 하듯 줄을 타고 내려가는 애벌레들. 다른 나무로 옮겨가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뭇잎에서 살던 애벌레는 땅 위에선 잘 기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그런 애벌레들을 지켜보는 기랍잡이. 곤충의 진동을 느끼고 나타나는 대단한 본능의 소유자다. 강한 턱과 빠른 다리. 곤충계의 진정한 사냥꾼 기랍잡이는 강한 턱을 이용해 애벌레를 물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사냥한다. 살아남기 위해 잠시 땅으로 내려왔던 애벌레들은 기랍잡이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야만 한다. 한 생명은 죽어가고 다른 생명은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곤충의 세계, 밀리미터의 세계의 생존 경쟁이다.